안녕하세요. 선생님들, 지금 이제 5월 됐는데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자꾸 많이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.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. 선생님들, 얼마나 힘드세요? 그쵸? 예. 제가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라고 막 푸시하고, 이 정도 안 하면 떨어집니다.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, 사실 마음이 짠해요. 선생님들 보면. 그런데, 우리 정말 붙고 싶잖아요. 자, 지 선생님 손잡고, 우리 꼭 합격하셔야죠. 네.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힘드신 모든 선생님, 유아이명 출제 교수진과 상담하세요. 자, 제가 선생님들의 마음을 100번 헤아리고, 공감하고, 선생님들 손잡고, 함께 걷고, 또 선생님들이 마음이 아플 때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, 또 선생님들이 아주 공부가 잘 돼서 기쁠 때는 저도 함께 기뻐서 뛸 듯이 너무나 함께 좋아합니다. 선생님들, 저는 정말 언니 같은 그런 선생님이거든요. 자, 우리 유아이면 가족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해드리고 싶은 겁니다. 자, 누구도 망설이지 마세요. 언제든지 지 선생님은 열려 있어요.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상담을 해도 답이 잘안 나오잖아요. 자, 저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요. 이 시험 출제진들과 늘 함께 하고 있으며, 저 역시 유아이명 출제 관련된 모든 그런 일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평생을 바쳐서 일해 왔어요. 따라서 선생님들께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해 드릴 수 있고, 자, 저는 정말 전문가거든요. 유아이명과 관련해서 항상 극상위권에서 일해왔고, 항상 극상위권의 성과를 냈었고요. 그리고 저는 정말 유아이명 관련해서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말만 좀 들어봐도 이게 각이 나와요. 한마디로 딱 보면 알아요.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좀 대화를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정말 좋은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약간 이제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이 특별히 유아이명의 경험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. 제가 선생님들보다는 좀더 전문가적인 경험을 많이 했겠죠, 그렇죠?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 드리는데 약간 제가 선생님들을 봐가면서 말씀을 드려요. 처음부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파워가 생겼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가끔 세게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을 봐가면서 선생님들께 딱 맞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까지 본다면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들이 거의 맞는 것 같았어요. 자,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작년에도 정말 저랑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던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합격하셨어요. 그리고 특별히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2차 앞두고는 저하고 막 하드 트레이닝 막 거의 지역 훈련 막 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때는 제가 막 세게 얘기하죠. 꼭 붙어야 되니까. 자, 그래서 저와 래포가 이렇게 잘 형성되면 나중에 끝까지 합격하는데 너무 유리합니다. 자, 선생님들, 저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. 저는 오직 선생님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. 전 이게 너무 좋아요. 저는요, 선생님들께 연락 오는 거 너무 좋고, 잘 때도 막 핸드폰 울리면은 받아요, 제가. 그리고 이제 잠들었을 때못 봤는데, 잠자면서도 카톡이 오지 않나?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고 있어요. 제가 선생님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. 자, 선생님들, 다른 데 가서 상담하시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. 출제 교수진과 상담하세요. 가장 정확한 길을 알려드립니다. 저는 언니 같은 지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들 모든 고민 다 들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합격시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. 이미 지 선생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선생님들 지금 병설 단설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자, 선생님들 모든 것을 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언제든지 오시기 바라고요. 상담 채널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. 저희 학원에 전화하셔도 되고요. 학원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카페에 글 남기셔도 되고, 또 선생님들께서 비대수로 이렇게 선생님들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처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제 연락처를 드리기도 하고요.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서는 줌에서 학습 공동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시든지 간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하루라도 빨리 상담하시고 하루라도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지 선생님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.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